네, 여러분들 진짜 오랜만에 친히 친박이 여러분들 모였습니다. 한 목소리로 김종인을 비판합니다. MB 그리고 박근혜 전 정권에 대해서 사과하겠다. 근데 김종인이가 사과한다는 것을 내용을 잘 보면요, 진짜 MB와 박근혜가 국정 운영을 잘못해 갖고 국민들한테 사과하는 게 아니에요. 그 이면을 보면요, MB와 박근혜의 실책에 의해서 문재인 정부 탄생을 사과하겠다는 거예요. 그렇죠? 안 그래요? MB와 박근혜의 어떤 국정농단이나 그 MB의 수많은 그런 사기나 비리, 그걸 사과하겠다는 게 아니라 MB와 박근혜가 국정운영을 잘못해서 문재인 정부가 탄생했다, 그 사과를 하겠다는 거예요. 지금 얘네들이 보면. 근데 홍준표는 이렇게 합니다. 탄핵의 공동 가해자들, 유승민, 역사평가에 맡겨달라. 친이 친박 반발. 이게 여러분들 바로 한계예요. 제가 늘 말씀드린 게, 국민의힘은 한치도 앞을 나아갈 수 없고, 진짜 분열은 제대로 하고 있습니다. 얘네들은 박근혜라는 어떤 탄핵을 깔끔하게 종결하지 못하면요, 얘네들은 미래가 없어요. 근데 아직도 친박이 아직도 국민의힘에 주류를 이루고 있기 때문에, 친박이 국민의힘에 주류를 이루고 있기 때문에 그 누구도 어떤 MB 박근혜 이런 탄핵에 대해서 사실 얘기를 못하죠. 왜냐면 박근혜 탄핵을 얘기를 꺼내는 순간 현재의 바른미래당에서 분당을 해서 나갔던 유승민, 장제원, 김무성 이런 애들과 싸울 수밖에 없죠. 그러니까 얘네들은 그냥 덮고 있는 거예요. 굉장히 그러니까 도저히, 그러니까 한마디로 말기암이라고 표현하는 게 맞는 것 같아요. 그래서 국민의 암이거든요. 국민의 암은 지금 말기암입니다. 이 말기암인데 이걸 드러내놓고 수술을 해야 되죠. 그렇죠? 말기암이면 정말로 이게 당장 수술이 불가능해도 어떻게 보면 이 암이라는 암덩어리를 드러내고 그 환부를 도려내든가 해야지 그다음 뭐 어떤 치료가 되든가 하는데, 이거는 도저히 치료가 안 된다고 말기암이라고 자기네들이 생각해서 그냥 덮어버린 거예요. 그냥 덮고 그냥 열어봤더니 말기야, 덮어버린 거야. 그래서 더 이상 박근혜에 관해서 얘기를 안 하고, 그러나 아직도 친박이나 바른미래당 출신들은 이미 한번 갈라졌던 사람들이잖아요. 그렇죠? 이미 갈라졌던 사람들이기 때문에 박근혜 얘기만 나오면 민감한 거예요. 그렇죠? 박근혜 얘기만 나오면 민감한 거예요. 그리고 지금 오늘 정의당 있잖아요. 저는 국민의힘과 동시에 없어져야 될 정당은 정의당입니다. 정의당은 자기네가 이게 왜 저렇게 심통을 부리나 제가 봤어요. 총선 때는 본인들이 어떻게 보면 민주당이 비례를 내면 안 된다 라고 하면서 자기네 중심으로 비례를 만들어야 된다, 한마디로 야권 단일화를 정의당 중심으로 하려고 그랬었어요. 여러분들에게 지금 말씀드리면, 정의당이 민주당에게 저렇게 지금 뿔난 이유가 있습니다. 정의당은 민주당의 4.15 총선 때 비례를 내지 말아라. 비례 연합을 중심을 정의당이 하겠다. 우리는 정의당을 믿지 못하죠. 그래서 민주당은 더불어시민당이라는 비례 정당을 만들었고, 그때부터 이제 정의당은 삐딱하게 나가기 시작했어요. 그래놓고 사실상 민주당의 어떤 제안을 거절을 했죠. 그래서 자기네들은 뭐 5석, 6석에 그쳤습니다. 근데 정의당은 이제 제가 보면 역사 속에 없어질 때가 된 정당 같아요. 이 정당의 한계가 이제 드디어 왔습니다. 오늘 민주당이 공수처법을 통과시켰는데, 정의당의 논평이 뭐냐? 민주당의 174석을 준 민심은 독주하라는 것이 아니다. 틀렸어요. 독주하라고 준 거죠. 그렇죠? 민주당이 174석을 준 것은 더 이상 국민의 차에 끌려다니지 말고 민주당이 개혁을 빠르게 진행하라고 의석을 많이 몰아준 거죠. 정의당만 몰라요. 정의당은 제가 보니까
그 남은 지지율 5%도 까먹는 정당이 됐습니다. 이제는 정의당은 차라리 민주당 이중대라는 소리 들었을 때가 정의당의 가장 전성기가 아닌가 생각합니다. 이제는 민주당의 이중대, 왜 그러면 정의당은 지금 삐졌냐? 자기네가 1호 법안으로 밀던 그 공수처법이 아니라 걔네들은 재난, 그 재난 무슨 법이 있어요. 이름을 까먹었네. 중대재해기업처벌법. 중대재해기업처벌법을 자기네들은 1호로 밀었는데, 이거를 지금 제대로, 더불어민주당에서 상정을 안 하니까, 이거에 대해서 삐졌는데, 저는 방법이 잘못됐다고 생각해요. 정의당이 만약에 이 중대재해기업처벌법, 이거 중요한 법입니다. 그렇죠? 이 좋은 법안이에요. 정의당이 낸 거. 민주당과 어떻게든지 이 법을 통과시키려 그러면 정의당이 공수처법에 적극적으로 지원을 해줘야죠. 아니, 힘의 논리상 민주당에게 공수처법 통과시킨 걸 지지성명하고 표시 계속 응원을 해줘야지. 자기네들이 밀고 있는 중대재해기업처벌법도 통과가 될거 아닙니까? 그렇죠? 근데 이 중대재해기업처벌법은 민주당에서 말안 해도 이거는 차차, 왜 그러면 상법 개정안이 굉장히 중요했거든요. 얼마든지 민주당도 공감하는 것이고, 통과시킬 거예요. 근데 자기네들이 미는 법안은 통과, 현재 상정이 안 되고, 고위공수처 비리수사처 공수처법만 통과됐다고 삐딱 해갖고 오늘 한다는 소리가 민주당에게 174석을 준 민심은 독주하라는 것이 아니다? 독주하라고 준 거다. 그러니까 나머지 5% 지지율도 까먹는 것이다. 지금 결국은 탄핵을 김종인이 사과하겠다. 왜 사과하냐? 또다시 갈기갈기 찢어지고 또 내년 선거 앞두고 가덕도 하나 던지고 민주당 앞으로 좋은 일만 남았다. 쟤네들은 탄핵을 깔끔하게 정리하지 못한 이상 절대 국민의 암은 암덩어리를 존재 사실 국민의 암의 최고의 암은 박정희와 박근혜예요. 저 그렇게 생각해요. 태어나지 말았어야 될 귀태 정권 박근혜, 박근혜 정권의 탄생의 1등 공신은 박정희, 그들을 우상화시키고 모든 것을 속여가면서 박근혜는 박정희의 힘에 의해서 사실상 박근혜는 여성 대통령이 아닙니다. 박정희의 분신 같은 대통령을 만들었었죠. 이건 정리가 안 돼요. 제가 보면 이건 정리가 안 됩니다. 근데 여기서 김종인이가 뭔가 해결해 보겠다고 나섰다가 사실상 김종인도 주제 파악을 못하는 거예요. 김종인도 제가 보면 주제 파악을 못하고 탄핵의 강을 자기는 한번 건너보려다가 왜 그러냐? 이 탄핵의 강을 건너지 못하면 김종인은 비대위원장에 그칠 수밖에 없거든요. 여러분들이 그걸 아셔야 돼요. 왜 김종인은 이런 무리수를 더가면서 자꾸 박근혜 탄핵 사과를 하려 그러냐? 이 탄핵 사과를 시켜야만 친이건 친박이건 새로운 제1야당을 만들어야만 김종인이가 비대위원장이 임기가 4월까지거든요. 그 이후에도 자기가 뭔가 이 제1야당에서 할수 있는 일이 있는데 이것저것 해보려 그래도 이 탄핵의 강을 건너지 못하니까 김종인이가 아무것도 못하는 거죠. 결국은 친박의 힘을 빼놓는 거예요. 박근혜 탄핵을 사과하려고 김종인이 자꾸 시도하는 것은 국민의 암 안에서의 친박의 힘이 너무 세기 때문에 그 힘을 빼놓아서라도 어떻게든지 자기 나름의 국민의힘이라는 정당을 좀 플랜을 해보려고 그랬는데 국민의힘에서 가장 큰 힘을 갖고 있는 게 박근혜 당이거든요. 안 되는 거죠. 안 되는 거죠. 그러니까 김종인은 사실상 자기가 비대위원장직을 던지면서 배수진을 치고 이렇게 한다는 것은 내년 사실상 서울시장, 그 다음에 부산도 자신이 없는 거예요. 돌아가는 걸 보니까 저렇게 안에서 분란이 있고 내용이 있는데 무슨 서울시장 선거를 이길 수 있냐? 이길 수 없다는 판단하에 박근혜의 친박 세력들의 힘을 빼놔야만 어떤 공천을 하든 뭐를 할수 있기 때문에 저는 이거는 미리 김종인이가 줄행랑 치는 것이다. 도망갈 퇴로를 찾는 것이다. 그런 얘기를 좀 해드리고 싶습니다. 얘네들은 국민의 암은요, 박근혜 탄핵 사과 못해요.
탄핵 사과 못해요, 제가 보면. 탄핵을 사과하는 순간 그냥 친박당은 반발을 하게 되고, 지금 총선이 끝나서 잠잠하지, 만약에 이게 총선 전에 이랬다 그러면요, 그냥 쟤네들은 TK정당, 박근혜당 만들고 나가라 애들이에요. 김종인이 얼마나 여운데, 김종인은 요거를 던져갖고 안 하면 내가 제가 보니까 국민의힘은 답이 없다고 봐요. 더 이상 저 정당에는 미련도 없고 미래도 없고 제가 이 정당에 있을 이유가 없다고 봐요. 그래서 밖으로 나가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3지대 있죠. 윤석열이 곧 잘리죠. 윤석열이 잘리고 또 여기저기 나오면 거기서 제3지대에서 뭔가 해보려고 하는 거예요. 그쵸? 지금 자기가 출구 전략을 써갖고 윤석열이 11일이면 날아가죠. 또 밖에서 무성이 무대, 김무성이 기다리죠. 그래서 국민의힘 갖고는 도저히 뭐 할 게 없다라고 생각해서 제3지대 자누나는 뭐 아무것도 안 보인다고 파이어, 서울시장도 만만치 않다고 파이어 뭐 이러다가 이제 밖으로 나가서 윤석열 오면 또 한동훈이 오고 그래갖고 새로운 지지층, 저쪽은 그냥 친박 정당으로 그냥 지역 정당으로 국민의힘은 남게 되는 거고, 뭐 안철수뿐만 아니라 이것들이 다 끌어모아갖고 하려고 하는 거예요. 제샷,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보시면 김종인의 어떤 박근혜 탄핵 사과는 출구 전략이고 결국은 제3지대를 꿈꾸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알겠죠? 예, 그게 정확한 심층 분석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예. 아마 공감하실 거예요, 그렇죠? 출구 전략이다. 이거 도저히 못 받는 거거든요. 국민의힘한테 이명 박근혜 전직 대통령 감옥 간 거를 사과하자? 그럼 친이계 친박 둘 다 지랄을 할 테고. 이거 당연히 못 받을 거거든요. 그러면 내년에 어떻게 보면 미래도 없고, 아무리 해도 뭐 계속 친박 세력들의 반발에 의해서 아무것도 못 하고, 그럴 바에 비대위원장 던지겠다라고 하고 출구 전략 쓰고 밖에 나와서 윤석열 타이밍이 10일이면 날아가고, 현재 대권 후보 1위인 야권 후보에서는 윤석열이가 유력하니까 윤석열 정치판 불러들이고 여기저기 세력 규합해갖고 신당 창당, 그게 바로 김종인이 노리는 것이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저는 그렇게 파이어.